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English Charlie's English Revolution. 계속해서 마글마글 기본 문정 화 총정리 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총정리 편을 배웠죠? 뭐였습니까? 기, 화, 수, 포, 대시였어요. 자, 기본형에서 일단은 주어가 뭘로 간다? 사물로 가거나 어떻게? 주어가 사람으로 간다. 이렇게 했죠. 결국은 주어는 뭐다? 사람 아니면 사물이다. 그죠? 사물로 갈 때 어떻게? 사물 주어, is, 동사, it이 나오고, 뒤에는 뭐 나온다? 전, 하, 부가 나와야 되고, 사람일 때는 어떻게? 사람일 때는 사람, 주동목 나온 다음에 똑같이 전, 하, 부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주어가 또 사람인데 뭐가 나올 수 있다? 주어가 사람인데 수동태가 나올 수 있다를 배웠습니다. 주어가 사람인데 수동태 나왔을 때는 긍정일 때는 뭐라고 해서 간다고 그랬어?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부정이죠? 부정일 때는 할 때 이상하게 자꾸 헛소리를 해. 그죠? 부정일 때는 뭐라고? 니들도 해봐. 헛소리 나오지. 똑같아.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써져가지고 댓글 달아요. 아! 틀렸다. 씨. 그죠? 부정일 때 뭐라고? 부정? 부정일 때는 당한다. 하여튼 그죠. 뭐 하나 틀리면 뭐 그죠. 그 저번에 뭐 할 때가 내가 문재인을 이렇게 썼더니 이제 문 뭐야? 재인 이렇게 썼더니 똑같잖아 글자가 이거나. 자, 이 글자 이건 어떻게 읽어요? 재 이거는 뭐야? 재이잖아. 그죠? 이거 구별할 수 있어? 이거 재. 이건 재잖아. 똑같잖아. 모르잖아. 아, 한국말이 안 돼. 한국말이. 영어 선생님이 한국말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이지. 근데 문제가 뭐야? 영어 스펠링도 틀린다는 거죠? 국제 미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좋을 때는 받는다, 당한다, 간댔죠. 그다음 뭐야? 전, 하, 부가 나오죠. 또 하나가 나왔죠? 수동태가. 어떻게 됐어? 사람인데, 그죠? 사람인데 어떻게? is, 동사, ed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뭘로 나온다고? 그렇죠. 일, 그죠? 말, 그다음 강이 나왔을 때 to 동사 목적어가 뒤에 따라온다. 능동이면 수동이면 어떻게? to be, to 동목, to be d 따라온댔죠. 이럴 때도 맞죠. 이럴 때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뭐로 뭐? 하라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면 안 돼?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말강. 그래서 수동태는 두 가지가 있댔지. 수동태는 무슨 수동태가 있다 그랬어? 수동태는 첫 번째는 뭐야? 대바땅, 그죠? 왜 이러냐, 오늘. 그죠? 대바땅 수동태. 뭐라? 대바땅 수동태와 무슨 수동태가 있다고? 일말강 수동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수동태가 됐을 때는 주로 뒤에 전화부가 하가 안 나와요, 많이. 하가 안 나오고 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이게 기본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확장형에서는 주어가 마찬가지로 확장할 땐 주어가 뭐가 나오겠어? 주어가 주로? 주어가 사람이겠지. 당연히. 그지? 주어가 사람일 땐 두 가지로 확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다? 투부정사로 확장합니다. 능동이면 투동목이고 수동이면 투비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이 뭡니까? 두 번째 확장은 동명사 확장이 있겠습니다. 동명사 확장. 수동이면 ing 목적어, 능동이면 수동이면 being ed, 그다음에 능동이면 ing 목적어. 피곤했더니 그죠? 요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 동사를 뭐라 그랬어? 요 동사? 요 동사가 뭐였지? 동원 또 맨날 까먹어. 동원. 뭐 지들은 기억도 못 하면서 나보고 뭐라 그래. 그죠? 뭐 드리면 동원 뭐야? 동원 결의를 기억하는 하여 계시도 하는 여간처였어요. 이것도 개도 요거였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였습니까? 세 번 피나는 아이디어를 CF 퀸한테 줬더니 뭐야? 뒤졌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 마인드. 꺼린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결국 이거였죠? 그럼 결국 이거야. 주동목 아니면 뭐야? 주비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지?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은 기본형하고 확장하냐고
기, 확, 수까지, 그죠? 똑같아, 그죠? 여기서 뭐 가는 거니까? 일말강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어, 그죠? 일말강 이렇게 가는 거 똑같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다가 뭐야? 만약에 동사 하나 더 추가하시고 싶은 뭐예요? 컴마 찍고 뭐가 들어간다 거기다?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분사구문. 그래서 분사구문은 뭘 나타내? 양, 이, 시, 조를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능동이면 어떻게? ing 목적어, 뭐뭐? 하면서. 수동이면 ed, 전화부가 나오겠죠. 전화부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지면서. 그죠? 어, 아니면 사람 나와서 긍정이면 어떻게? 받으면서. 부정이면? 당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뭡니까? 기, 확, 수까지야. 여기까지 뭐라고? 여기까지가 기확수고 이제 두 가지 남았단 말이지. 기확수가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formal English가 나와요. formal English 잘 들어, 잘 들어. formal English 나오는데 자 보자. 지금 이건 뭐야?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지. 이건 뭡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해진다, 방한다, 당한다요. 그렇게 해서 되죠? 근데 이렇게만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가 다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자, 뭐로 시작했니 지금? 주어가로 시작했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단 말이야. 우리가 사람이 뭐 한다, 사물이 뭐뭐 해진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포멀하게 영어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포멀하게 영어를 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지금은 동사가 뭡니까 이거? 한다와 해진다지요? 여기 지금 동사가 뭐야? 한다와 해진다잖아. 영어의 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영어의 동사는 뭐야? 세 가지가 있다고. 어,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야? 한다야. 이해되지? 두 번째는 뭐야? 해진다, 되진다. 당한다, 되진다. 그죠? 되진다. 해진다, 한다와 해진다만 있는 줄 알아요. 애들이. 그죠? 그러나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 동사 표현도 해야 되는 거야. 자, 말을 할 때는 한다와 해진다 하지. 그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뭐뭐 형용사 하다야. 뭐라고? 형용사 하다야. 자, 봐.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하다지. 이렇게도 말하지만 이렇게도 말하지 얘들아. 그죠? 이렇게도 말하지. 그 동사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한다. 그 다음 뭐야? 해진다. 그 다음에 하다. 형용사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하다라고 영작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 얘기야. 뭐라고? 형용사 하다라는 걸 영작을 어떻게 하냐. 그거야. 그때서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 하다라고 영작을 하고 싶으면 주어를 뭐로 시작하는 게 맞다? 이트라고 시작한다 이 얘기요. 자, 잘 보자. 한다라고 영작하면 뭐야? 주동목이야. 해진다라고 영작하면 뭐야? 주빌이야. 그러나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야. 뭐라고?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가 뭐지? 중요하다는 한다 아니잖아. 중요하다는 뭐야? important라고. important은 중요한이죠? 중요하다는 뭐야? is important란 말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영작을 하고 싶지? 그치? 형용사 하다라고 영작하고 싶잖아. 그럼 기본이 뭐냐면, 잡아. 이거는 그녀는 예쁘다야. 이거는 그녀는 예쁘다야. 자, 이거 formal English 아니야. 이거 formal English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뭐뭐 하는 건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뭐뭐 하는 건 쉽다. 뭐뭐 하는 건 중요하다. 뭐뭐 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주어를 뭐로 시작한다고? it로 시작한다고. 이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주어를 지금까지는 뭐로만 썼습니까? 사람 아닌 뭐로 썼어? 사물로 썼지. 이거 학교에서 가주어라고 배운단 말이야. 이거 가주어라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이걸 가주어라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배우는 게 중요해? 뭐뭐 하다야, 오케이? 뭐뭐 하다. 형용사 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주어를 뭘로 쓰냐? 이렇게 배웠어야 돼. 어이없게 물었다, 씨.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이걸 가주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주어. 일단 단어 자체가 뭐야? 한국말이 아니오. 우리 평소에 가주어 써 안 써? 가주어 써? 우리 진주어에 써 이거? 어. 우리 아빠는 가아빠. 가부십니다. 안 쓰잖아, 그죠? 단어 자체가 일본어예요, 이게. 단어 자체가. 주어 자체도. 주어라는 말 자체도 뭡니까, 이거? 일본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주어는 뭐다? 주어는 뭐로 시작할까? 주어는 사람으로도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주어는 뭐다? 사물로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주어는 뭐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주어는 it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서 배웠지. 주어는 뭐야? 대어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지. 대어로 나올 때는 뭐랬어? 거기에 토끼 새끼가 한 마리 있다. 그죠? 토끼 새끼가 두 마리 있으면 뭐야? 토끼 새끼가 두 마리 있다. Two rabbits. 자, 이거는 회화 영어야 아니야? 이거 완전 기본 영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우리는 뭐 배워요? I love you부터 배우지. 이거부터 배우면 안 되고 사실은 대어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대어 했다. 자, 그럼 주어는 몇 가지가 있다? 사람으로 갈 때는 주동목, 그지? 사물로 갈 때는 GBD. 그 다음에 BD는 일말강도 쓸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어를 형용사 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 이리스 형용사 투 동사 목적어.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했니? 그 시기하다 할 때 쓴댔지 내가. 그죠? 그건 참 쉽다. 이리스 이지로 가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일형투라고 하는 거야. 해봐. 일형투. 일형투. 그런데 거시기 하다는 일형투 말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형댓 주동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해봐. 일형투 일형댓. 시작. 일형투 일형댓. 일형투 일형댓. 일형투 일형댓. 쭉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봐. 일형투 일형댓. 마우 쇼 쇼 주동목 주비디 일형투 이래. 아, 노래를 만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주동목 주비디 일형투 일형댓. 시작. 주동목 주비디 일형. 야, 너무 어려워. 주동목 주비디 일형투 일형댓. 일형 한번 해봐. 누가 알겠지? 나가가지고 주동목 주비디 일형투 일형댓. 해가지고 막 배우면 되지. 주동목 주비디 일형투 일형댓으로 가서 형용사 하다라는 뭐야? 형용사 하다. 결국 뭐지? 형용사 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그죠? 형용사 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리스 형용사 투동사 목적어 아니면 이리스 형용사 그죠? 투비디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대절로 봐도 된다. 그래서 일형투 일형대 시작. it 형 to it 형 that 됐냐? 일형 to 일형 that 이거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그죠? 아,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안 바꿔요. 중학교 때는 바꾸는 거지. 고등학교 때 안 바꿔. 해봐. 일형 to 일형 that. 봐봐. 쉽다. 어렵다. 그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편리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것이 시급하다. 라고 말할 때, 그죠? 시급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It is urgent. 그죠? 해봐. It is urgent. 중요하다 뭐야? It is important. 가능하다 뭐야? It is possible. 물론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돼. You can do it. 그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로 가는 거야 지금. 그죠? 이건 할 수 있다잖아. 이건 동사로 같이 지금. 그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가고 싶지? 그럼 주어를 뭐로 가야 돼? 주어를 it로 가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 하다는 주어를 뭐로 쓴다? it로 쓴다. 근데 영어는 형용사 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뭐다? 그게 formal English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다? formal English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잔이 설거지하는 건 중요하다. 잔이 설거지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봐봐. 잔이 설거지하는 것. 그래서 to 앞에 포자는 뭐랬어? 가랬지? 잔이. 그래서 어렵다. 끝났잖아. 끝났잖아. 뭘 가주어, 진주어요. 이게 뭐 진주어고 이게 가주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할 필요 없어. 그냥 뭐야? 형용사 하다는 뭐라? 이리스로 간다고. 됐지? 그럼 쉽잖아. 어렵다. 뭐가 어려워? 자니 뭐 하는 게? 설거지하기가. 됐죠? 설거지하기가. 그래서 이게 해석이 가라고 이걸 진주어라고 하는데 됐어. 됐다고. 됐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장 봐봐. 이거 이리스 difficult 다음에 자니 그대로 쓰는 거야. 주동목. 그죠? 잔 더스 더 디시. 쉬지. 됐죠? 잔 더스 더 디시. 끝났어.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형용사 하다잖아. 그지? 형용사 하다인데 만약에 이 형용사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경우야. 잘 들어?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야. 자, 여기서 이거 형용사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야. 위에 거. 어렵다, 쉽다. 인격이 아니야. 상황이잖아, 상황. 그지? 근데 밑에 거는 인격이지? 이런 이 형용사랑 이 형용사는 달라요, 형용사가? 이건 사람 형용사야. 뭐라고? 사람 형용사. 이건 사람 형용사야, 상황 형용사야. 상황 형용사야. 상황 형용사일 때는 의미상조를 for로 써요. 그죠? 뭐라고 이거? 상황 형용사인데 for로 쓴다고. 근데 상황하고 사람하고 이게 분리해야 되잖아. 그지? 왜냐면 영어는 지금 아예 시작을 뭘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예 시작을 뭘로 하고 있어? 지금 명사 나왔잖아. 지금. 그지? 아예 시작을 지금 뭐라고 했어?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니 안 하니?
사람과 사물을 구분해서 사람이 뭘로 가? 주동목으로 가고 사물이 뭘로 가? 주비드로 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형용사로 나올 때도 뭐야? 사람일 때 사람 형용사를 썼잖아. 그죠? 그러면 of를 써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상황, 사물도 되는 형용사를 쓸 때는 for를 쓴다. 이 얘기야.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의 예외는 결국 뭡니까? 이건 사람, 사물 다 되지. 근데 이거는 사람만 되는 거잖아. 사람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of을 써가지고 이 앞에 것이 사람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다. 그죠?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 할 때 그것이 뭐뭐 하는 것이 약간 뭐야? 사람에 관한 형용사.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 뒤에 뭐 써야 된다고? of를 써야 한다. 그래서 애울 때는 어떻게 외웠어? 애울 때 어떻게 외웠어? 신지, 친구, 정관형으로 외웠지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확연히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형용사가 확연히 분리가 되죠? 이거 틀리면 찐따야 이거. 틀린 애도 있다니까요. 틀리면 찐따야. 틀릴 수가 없는 거야. of는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리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선생님 찐따라고 하니까 어떻게 딱 해가지고 나 틀렸으니까 찐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찐따기를 포기해야지, 그지? 찐따기. 천재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찐따기를 포기하라고. 뭔 얘기하면 뭐 좋은 얘기하면 너 찐따인 거 막 다 포기 안 하고 이게 나쁜 얘기는 이렇게 들으면 잘 받아들여. 넌 바보야. 나 바보야. 칭찬 아무리 해도 막 천재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쁜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마. 따라하자. 나쁜 얘기는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얘기는 다 받아들이자. 나쁜 얘기는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얘기만 받아들여. 그래서 선생님이 찐따라고 해도 찐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 반사해야 돼. 따라서 반사하고 나는 찐따가 아닌 걸 증명해.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자, 했죠? 자,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지금? 영어의 기본 문요. 기, 확, 수, 포, 뱃을 배우고 있어. 자, 포는 formal English였다. 자, formal하게 영어를 하고 싶을 때 뭐 어떻게 말을 한다고?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어? 자, formal English 어떻게 말한다고?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formal English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목적어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안 나오고 뭐 나와? 목적어에 대절을 집어넣는 거야. 목적어에 절을 집어넣는 경우예요. 목적어에 뭘 집어넣는다고? 목적어에 절 아무 때나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요? 목적어에 절 아무 때나 막 넣는 거 아니야. 어떨 때만 넣는 거니? 사상동사에만 넣는 거야. 사상동사.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 자, 위에 거 봐봐요. 알다지. 인정하다지. 봐봐. I know it이잖아. 나는 알지. 그걸 알지. 자, 아는 거 많어? 안 많어? 일반적으로 아는 거 명사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되게 부연적으로 많아? 안 많어? 굉장히 많지. 나는 안다 말할 때 나는 안다 진리를 이렇게 하나로 말할 수 없잖아요. 안다는 건 뒤에 부연 설명이 길게 가 안 가? 당연히. 그러니까 뭐요? 뒤에 뭐 해야 돼? 다시 주동목하고 뭐요? 주비디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봐봐. 나는 알아. 나는 아는데 그냥 맨날 나는 안다 명사를 말할 수는 없잖아. 나는 안다 그것을, 나는 안다 저것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나는 안다 뭐를 길게 말하는 걸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게 길게 있지. 내가 인정하는 게 길게 있겠지. 그지? 내가 느끼는 게 길게 있겠지. 그지? 내가 추측하는 게 길게 있겠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건 많어 안 많어? 내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뭐로 나오면 사상동사로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뭡니까? 뒤에 길은 얘기가 나와야 돼. 그지?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할 때 끝나. 다 끝나버리고 있지. 나는 안다. 나는 느꼈다. 나는 뭐 경험했다. 뭐 나는 뭐야. 나는 뭐 그걸 부인했다. 나는 인정했다. 되잖아. 그럼 다시 뭐로 가? 주동목. 그 다음 뭐야? 주비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됩니까? 이 동사의 특성이. 그러니까 아무 동사나 뭐요? 뒤에 대절을 받는 게 아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자, 영작을 하다가 주어 다음에 뭐 나왔어? 영작을 하다가 주어 다음에 이거 완전 찐따지. 영작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말했어. 자, she knows the 이렇게 했잖아. 자, 이렇게 여기다 뭘 썼어 지금 동사를? No. 사상동사를 썼잖아. 생각동사 썼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을 길게 쓰겠다는 거 작게 쓰겠다는 얘기야? 길게 쓰겠다는 거지. 근데 그냥 이렇게 I, she knows the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러면 찐따란 말이야. 봐, she confess야. confess가 뭐지? 고백했다. 고백했다면 고백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오? 그죠? 근데 그럼 길게 쓰겠다는 거야? 짧게 쓰겠다는 거야? 길게 쓰겠다. 또 근데 뭐야? She confessed that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다 이렇게 영작이 한국 애들은 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영작이 뭐다? 말하다라든가 생각, 감정 동사 아니면 말도 해당돼. 말. 오케이? 말.
말하는 거 내용이 있어. 내용이 익스프레스 같은 거 내용이 있어. 뒤에 내용이 있는 거는 어떻게? 반드시 주동목하고 주비디가 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뭐 노 다음에는 대절을 수반한다. 장난하냐 지금? 노반다 다음에 대절을 수반한다.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나와 또 이렇게 에그널지 나면 인정하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하다가 서포스 하면 가정하다도 그렇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애울 수 있어 없어요? 애우는 게 불가능해. 이해해야 돼. 영어는 선이해 후 암기 과목입니다. 뭐라고? 영어는 뭐라? 선이해 후 암기 과목이야. 선이해가 안 되면 후 암기가 불가능해요. 영어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애들은 영어 하지 못합니다. 뭐랑 똑같니? 뭐랑 똑같아? 수학도 뭐요? 선이해 후 암기 과목이지? 국어는 뭐야 얘들아? 국어는 선이해 더 어려워. 국어는 선이해 후 적용입니다. 알겠어요? 국어는 뭐라고? 선이해 후 적용이야.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잖아. 사실은 모든 있잖아. 이 모든 문학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애가 뭐도 잘해?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해? 국어도 잘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과.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가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애들 있지. 가끔 있어 이런 애들. 그리고 영어는 잘 되는데 수학이 안 되는 애들 있어 가끔. 얘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얘들 머리 구조가 어느 뇌에서 한 대가 좀 이상한 애들이야. 가끔 보잖아. 진짜 이상해. 쳐다봐봐. 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해요. 자 그래서 국영수 어렸을 때 잡아야 돼. 그치? 국영수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암기와 이해가 된다는 얘기요. 왜 수학 능력 고사에서 국영수를 보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뇌과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면 국영수를 안 했다. 자, 나는 국영수 점수가 낮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왜 대학이라는 중요 무슨 야 이 소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그다음 뭐 있어? 대학교 있잖아. 초등학교가 있고 그지?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잖아. 이게 쭉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국영수라고 그랬잖아. 그지? 왜 한국은 국영수를 보냐 이 얘기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왜 내가 이걸 공부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국영수 엄마가 시켜서 와요. 아니란 말이야. 국영수 하는 것이 나중에 인생을 살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교육을 만드는 사람 선생님 교육학과 나왔잖아.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이거를. 왜 이걸 했냐. 왜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다 같이 뭐가 중요하다? 이해와 뭐야? 암기가 중요하다고. 그치?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해봐. 주식 투자를 해. 주식 시장을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결국은 원칙들을.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적용을 뭐 하게 말해? 창조적으로 하는 사람 뭐래? 그거를 창의적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의적 인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국영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의적 인재를 만들려면 국영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입시를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고 입시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공부시켜야 돼, 다. 자, 우리나라는 3년이 뭐요? 바다로 둘러서 이게 무슨 얘기야? 반도. 3년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강해야지 이길 수 있겠니? 약하면 어떻게 돼? 약하면 맨날 936회인가 받았지? 936회야, 지금, 그지?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제일 강성했을 때는 광교토 대응 때가 아니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지? 바로 오늘과 지금이야. 지금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가장 강력했을 때야.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요. 그죠?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교육을 느슨하게 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중국에 잡혀먹겠지? 뭘 해야 돼? 국영수를 어떻게? 강화시켜야 돼. 초등학교 1학년 때 고3 거 끝내버려야 돼. 이 얘기야.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지? 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해? 고3 거 끝냈지, 그지? 이런 애가 세계에 나가면 어떻게? 세계를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국영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와 암기가 국영수로 결정되는 거고, 그 머리가 돼야지 나중에 살 때도 암기와 이해를 잘할 수 있어야 돼. 띨띠방하지 않단 말이야. 창의적 인재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해야 할 거 한 다음에 창의적 인재 얘기하라고. 맨날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뭐, 빌 게이츠. 그런 애는 미국에 한 명밖에 없어. 나머지 다 바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일단 할 걸 해야지. 그냥 자, 사상동사 뒤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말이 많이 나온다. 말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봐봐. 주명 여조칭이요.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고 이런 것들 다 모여. 이것도 말 많은 거지. 맞잖아. 주장할 때 뭐 막 주장하잖아. 그죠? 명령할 때 막 뭐 하러 명령하지? 당연히 뒤에 뭐예요? 대시 나오잖아. 근데 중요한 거 첫 번째.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 사실을 아는 거야. 맞지? 단순 사실이니까 주동목 뭐로 나와야 돼? 주비드로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주장하고 명령하고 제안하고 할 때는 뒤에가 뭐뭐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뭐뭐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절을 이끄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절을 이끄는 두 가지 동사가 있어. 첫 번째 뭐예요? 사상동사. 자, 수동태는 두 가지가 뭐라고? 대바탕 수동태와 일말간 수동태가 있죠? 마찬가지로 대절을 이끄는 동사도 두 가지 군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뭐야? 사상동사와 주명 여재충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주명 여재충 동사는 뒤에 뭐가 생략돼? should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생략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항상 원형을 써. 과거라 할지라도. 뭐라고?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 원래 did라고 써, did라고, 그죠? 이게 만약에 그냥 사상동사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여기? did, cj일치 시켜야 되잖아. 근데 should가 빠져있어서 항상 원형을 쓴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절을 이끄는 동사는 두 가지가 있다. 왜? 할 말이 많으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있어? 사상동사가 있고 두 번째 뭐야? 주명 여조충 동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 기확 뭐야? 수포 대시다. 대시다. 자, 기는 뭐다? 기본은 뭐다? 주동목. 그 다음에 주비디. 확장은 뭐다? 투동목. 투동목. ing 목적어. 자, 수동태는 뭐다? 대바탕 수동태와? 대바탕과? 뭐야? 일말강. 일말강이 있었다. 그 다음에 for는 뭐다? former는 뭐다? it is 일형부 아니면 일형 that 주동목이다. 그쵸? 대절은 뭐다? 대절은 사상동사와 그치 주명요제충 동사가 있다. 그래서 사상동사는 어떻게? 주동목 아니면 주비드로 나눠지고 주명 여조충 동사는 중요한 게 뭐다? 다음에 should가 생겼다니까 능동일 때는 그냥 원형으로 가고 잘 들어 수동일 때는 비동사 ed지 그지? 여기 should가 빠졌으니까 bed로 가야 된다. was 아니야. bed로 간다 까지 해서 기, 확, 수, 포, 댓을 다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사 확장인 관계대명사 편을 같이 2시간 동안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